시장이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원래 안 그랬어요. 주식 몰빵하고 있죠. 아. 와. 에, 혹시 그런 걸 좀 실례가 안 되면 여쭤봐도 될지 싶어서. 캬, 일단 박수 한번 치십시오. 테슬라는 안 샀었죠? 14년도에는. 나 그 말 했던 기억이 없어요. 혹시 요즘에 직장인들의 가장 핫한 키워드가 사실 재테크지 않습니까? 재테크는 좀 진행을 하고 있나요? 주식 몰빵하고 있죠. 아. 제가 주식을 2014년부터 했는데 2020년에는 제가 주식장이 미쳤어요. 네, 좀 걱정되는 게 제 동학개미 될 때 고맙잖아요. 네. 딱 올려주고 미국에도 투자하시는 많으시고 사학개미들. 근데 2020년 시장이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원래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20년은 네. 어떤 걸 투자해도 네. 그냥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위험한 장이다. 저 위험한 장이기보다는 오해하기 쉬운 장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쭉 말하다 보니까 살짝 궁금해진 게 네. 그러면 이제 주식에 약간 몰빵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 수익금? 예, 혹시 그런 걸 좀 신뢰가 안 되면 여쭤봐도 될지 싶어서. 작년 4월에 그때 주식 엄청 샀는데? 그럼 4월 대비로 한 몇 퍼센트나?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 회사에서 받은 연봉보다 많다. 회사에서 받은 연봉보다 많다? 그쵸, 이게 훨씬 크다. 많이 받으셨겠네요. 제가 또 대기업도 다니시는데 대기업 연봉이 또 되게 엄청난데 거기에 일단 박수 한번 치십시오. 운이 좋았죠. 시장이 도와줬으니까. 네. 아, 절대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 겸손해야 돼요. 전 제가 절대 잘해가지고 먹었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시장이 시세를 줬으니까 이제 먹었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주식은 진짜 고마운 주식.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 그런 게 있나요? 몇 개 있죠. 몇 개? 몇 개나? 전 많이 사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한국 거는 거의 없고요. 이제 미국 거를 보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있는 게 사실 지금 14년도에 애플 가서 뭐 타이탄도 보시고 그때 당시에 해둔 테슬라가 별로였잖아요. 그쵸, 별로였죠. 네. 근데 테슬라가 진짜 지금 완전 미쳤잖아요. 테슬라는 안 샀었죠? 14년도에는. 내가 14년도에 내 친구가 그 주식 뭐 사야 되냐고 물어보길래 자기네 엄마가 물어봤대. 그러니까 내가 테슬라나 사 이랬다던데? 기억이 없어! 미쳤나봐! 내가 샀어야지! 아니 근데 추천할 게 아니라 자기가 샀어야 돼. 내가 샀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추천했었던 이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 그 말 했던 기억이 없어. 테슬라 갖고 있어요? 팔았는데요? 아 팔았어요? 네. 근데 저 주식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 들었던 게 네. 처음에 일단 주식을 산다. 네. 그리고 오른손을 든다. 네. 그리고 막 머리를 때린다. 그리고 그냥 기절한다. 사두면 올라간다. 라는 이런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장투, 장투. 그쵸.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절대 반대파. 장투에 대해서 반대파. 이게 근데 사람마다 정답 없는데 네네. 그래도 사람마다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장기 투자라는 것은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장기 투자하면 워렌 버핏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워렌 버핏도 애플 팔아요. 팔아요. 네네네. 대신에 장기 투자라는 거는 내가 이 회사와 동행을 한다는 의미지. 이 회사가 뭔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면 사주고 너무 갑자기 급등했다면 팔아주고 얘랑 같이 동행한다는 의미에서 장기 투자지. 딱 사고 감에 놔둔다는 장기투 아닌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IT 회사들은 계속 이제 그로스가 되게 높기 때문에 발전을 해서 주가도 오르지만 뭐 은행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철강이나 뭐 화학 이런 데 봐봐요.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놔두고 딱 기절하는 순간 한 10년 뒤에 봐야지는 다 내려가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 시가총액 뭐 상위 애들 봐요. 옛날에 뭐 SK텔레콤이나 아니면 한국전력이나 뭐 포스코나 많잖아요. 네. 뭐 은행 이제 KB금융지주나 이런 회사들은 솔직히 장기투자라고 하긴 뭐 하죠. 대신 사이클 산업이니까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주식 무조건 사고 묻어두면 오른다는 저기 미국의 IT 회사들이나 적용되는 말이지 이 업종과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얘를 뭐 이 사업 때문에 뭐 투자를 했는데 얘가 이것을 뭐 판대. 아니 이 사업을 좀 축소시키거나 한대. 그러면 이제 딱 다 매도를 쳐야지. 이제 그거잖아. 이제 얘는 장기 투자하려고 했는데 내 투자에 뭔가 맞지 않는다고 이제 던져버리고. 그래서 저는 막 사고 존버 이런 거는 100개 회사 중에 두세 개 회사가 뭐 잘 걸려 들어가가지고 뭐 사람들이 이것만 기억하는 건데 그 나머지 97개 회사가 더 망하면 안할걸요? 우리가 두세 개만 기억해서 그래. 저는 주식을 잘 안 하는데 네.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네. 주식을 이제 시작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이 많아요. 막 누구는 그냥 사놓고 묻어두라 그러고 그러고 누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고 팔고 해야 된다 하는데 결국에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부분은 확인해라 할 게 혹시 있나요?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일단 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분석하려고 하지 말자예요. 저는 리포트를 많이 봐요.
아, 리포트를 많이 봐라. 네, 리포트도 보고 그냥 그 회사 홈페이지도 가보고 재무제표 조금 보긴 하는데, 왜 리포트를 많이 보냐면은 이 회사를 이제 커버해주는 이 애널리스트 분은 이 업종에 그 애널로 데뷔하려고 하면 못해도 한 적어도 한 5, 6년을 봤었을 거야. 그리고 이 회사를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지 간에 이 리포트를 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회사에 대해서 무슨 걸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의견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이제 그런 걸 딱 해놨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과 동의를 하고 이제 내 생각 붙여가지고 하면은 이제 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오히려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봐요. 되게 근데 그렇죠? 현명한 방법이네요. 변동이 일어났었을 때 이벤트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큰 임팩트가 없는데 그냥 시장이 쫄아가지고 막 떨어진다라면 그때는 막 사도 되는 거고, 뭐 코로나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부동산 뭐 저기 리츠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지는 게 맞죠. 근데 뭐 코로나 왔다 해가지고 옛날에 IT 뭐 이커머스 다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마존 이런 데는 수혜잖아요. 난 제일 어이없었던 게 트럼프가 코로나 걸렸다고 해가지고 주식시장 한번 떨어졌어요. 아 엄청 샀어요 진짜 그때. 아니 트럼프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을 확률이 몇 퍼센트 없잖아요. 결국에 일단 전문적인 거 이런 리포트를 기반으로 이 기업이 괜찮다고 판단하면 이제 내가 사둔 가격에서 더 떨어지면 좀 더 사면 되는 거고, 사실 적정 가격 같은 거는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다. 혹시 근데 리포트 이런 걸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는 들어봤는데 이런 좀 뭐라 되지? 접촉할 수 있는 이런 경로나 루트 이런 건 그냥 아 요새 그냥 증권사 어플 보면 다 있던데? 증권사 어플 보면 다 있다 공개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쪽 가도 있지 않아요? 리포트 누르면 초심자분들한테 한마디 한다면, 감히 제가 한마디 한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산을 가지고 있으라요. 자산을 가지고 있으라. 주식을 사라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자산을 무조건 소유하고 있으라. 주식이 됐든지 부동산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자산을 보유해라요. 왜냐면 제가 뭐 예적금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어디 넣어놨는데 1년 뒤에 뭐 1% 해가지고 받았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4천만원 뭐 5천만원 예금해가지고 이제 받은 거는 뭐냐면 돈 번 게 아니야. 이거 녹아 흘린 거예요. 그렇지. 다른 자산들 뭐 10에서 20% 뛸 때 난 돈 못 번 거니까 얘는 진짜 그냥 펀드 매니저였으면 잘려야 돼요. 그 벤치마크 대비 마이너스 뭐 20% 이랬으니까. 이제 연준 이런 어플 있어요. 핸드폰에 어플을 들어가 보면은 이제 연준 자산이 있거든요. 연준 자산이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세상에 돈이 얼마나 풀렸냐요. 거의 두 배가 됐어요. 세상에 풀린 돈이 풀린 게 두 배가 됐어요. 코로나 시점 전후로 해서 두 배가 풀렸다. 원래 금융 위기 시절에 2007년 이렇게 갔다가 이제 쭉쭉쭉 가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 했더니 코로나 이렇게 확 올랐거든요. 근데 그 각도를 보고 이제 저는 심상치 않다 생각했거든요. 작년 4월이죠. 네. 작년 4월에. 그래서 이제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고 하니까 현금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주식 올라가고 뭐 부동산도 뛰고 자산은 보유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그 중에 나는 뭐 주식이라는 섹터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잘 생각해보고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주식을 살 때 어떻게 사냐면 오를 것 같은 회사보다는 떨어지면은 아 나는 무조건 더 사겠다라는 회사를 전 집중적으로 사요. 아우, 네, 지금까지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UCLA 경제학과 나오시고 SK 이노베이션 다니는 노우진 씨와 함께 취업하고 주식 얘기를 좀 많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진짜 정말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 나가시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안 눌렸으면 꼭 클릭 한번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 창고 샤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리도 안녕? 다리도 안녕. 아, 안녕.